박수홍 그 희극 배우 연예인 박수홍 사주 감정하겠습니다. 53세 개띠입니다. 박수홍은 1970년 10월 27일생 대한민국의 희극 배우 출신 방송인입니다. 출생은 대한민국 서울 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거주지 대한민국 서울 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국적은 대한민국 활동 영역은 희극 배우 방송인 활동 기간은 1991년에서 현재까지 소속사 제이스 컴퍼니 학력은 한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석사 배우자는 1993년생 일반여생 2021년 결혼 가족은 아버지 박대한 어머니 지인숙 삼남 중 차남 형 박진홍 동생 박중홍 종교는 개신교 순봉교입니다. 사건은 1921년 8월 3일 화요일 박수홍이 유튜버 김용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자, 사주를 보겠습니다. 지금 형을 61억 형용죄로 고소해놓고 기소됐습니다. 형하고 형수하고. 그 아버님이 검찰 조사 중에 박수홍을 폭행했어요. 폭행. 폭행이 큰 지금 사건이 됐고. 사주를 보겠습니다. 경술년 병술월 경진일 대운수가 사 정년무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계사 갑오 을미 병신대운입니다. 경진일주가 개띠의 개달의 용날에 태어났습니다. 경진 개강일주죠. 개강. 개강은 모든 사람을 제압하는 강렬한 살입니다. 카르스마가 있어요. 이 개강은. 그래서 판검사 개강은 경진 개강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진 개강 일주예요. 모든 사람을 제압하는 강렬한 살로 대기부, 음식 총명, 항폭, 살생, 급행, 재앙 등 길룡공이 극단을 운명에 작용한다. 경진, 임진, 무술, 경술. 이 사주는 경술, 연주 개강, 일지 경진 개강. 개강이 두 개예요. 그래서 개강이 사주 속에 있는 여자는 일반적으로 연색이 아름다우나 그 마음은 고집이 세서 남편과 참담 합을 할수 없어 이혼하거나 가부 병으로 신음한다. 그러나 남자는 이런 쪽 토론을 좋아하며 그 성질을 지나치게 길백하다. 만일 개강이 사주 속에 여러 개 있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발달하여 부귀 양자를 구별하는 자가 많다. 이 사주는 경술, 경진, 개강이 두 개예요. 그런데 개강이 형충되면 이상한 할을 당할 염려가 있다. 경술, 경진, 진술충, 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월주가 또 병술이에요. 충이 돼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이상한 화를 당했습니다. 이 사주는 격국은 편인격이에요. 병술 술월의 경금은 성격은 가강강직합니다. 경금은 단단한 샌데 술토 가을 토왕지절이죠. 토생금 하니까 극신왕한 사주예요. 토가 지지에 다 진토 무토 술토 극신왕하니까 편인은 편인격입니다, 격공. 의사, 배우, 운명가, 말하는 직업을 합니다. 한쪽 부모님하고 이별수가 있고, 편간 편인이요. 외국을 평역하지 않으면 현상인입니다. 이 용신은 갑목의 편재. 그래서 이뭐 용신이 도왔는데 또 비견 편인, 이 용신이 활동을 잘 못해. 원래가 운세 좋습니다. 이미는. 편재 용신이 도와주고, 이 편인을 극합니다. 또 비견이 있죠. 그래서 이 사주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사주예요. 이래 개강이 많고요. 갑목 용신이 약한 사주예요. 그래서 갑목이 용신이다. 호랑이 숫자는 3, 3 파란 색깔 동쪽 기역회역 쌍기역 봄에 운세가 좋아집니다. 토가 강하니까 목 용신이에요. 그리고 뭐 수도 희신이 되고 화가 또 있기는 있습니다. 비견을 극하니까 갑목이 들어오면 운세는 괜찮아집니다. 연주에 비견 편인 계모가 있거나 양자가 되는 팔자예요. 이 사주가 초년부터 견술 개강이 도왔기 때문에 이 카리스마가 있는 사주입니다. 대운은 1세부터 13세 정예대운은 정관 식신이니까
초년부터 운세가 괜찮아졌어요. 신강사 아주 운세가 괜찮아요. 14세 무자대운은 무토는 편인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편인은 편인이 도움은 좋지가 않는 사주예요. 19세 20세부터 자 신자진 수구 삼합 되면서 높은 자리 좀 올라갈 수 있죠. 20세부터 그리고 24세 기축 때문은 신강 사주의 기축 축토는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정인 천을지인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운세가 괜찮아집니다. 25세부터 30세 이때부터 그리고 34세 경인 때문은 이때 이제 그 임목 편재가 도움이에요. 용신. 그런데 경건 비견과 편재가 같이 도와요. 그래서 이 비견이 편재를 누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주가 좀 편간이 있어요. 편간. 편간이 이 비견을 극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 34세부터 이제 30, 40세부터 운세가 괜찮아지는 사주입니다. 이때 이제 대박 난 것 같아요. 40세부터 인대운 용신이 도우죠. 인호술 하국되면서 좋아집니다. 지금 53세인데 신묘대운이에요. 신금은 좋지가 않아요. 이 또 재성이 도우는데 이 대운이 좋게 되는 것이 도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주는. 하여튼 53세까지 재물운세가 도왔는데도 용신운이 도왔는데도 이게 다 층간에서 이 지지를 즐각하고 있습니다. 누르고 있습니다. 이 비견이 편재를 극하고 있고 44세 신묘대운은 급재가 정재를 누르고 도와요. 그래 용신대운이 와도 이 발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주가. 그래서 재물을 빼앗기는 형국이에요. 이게. 그래서 44세 신묘대운은 급재 내 형이 내 재물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50세부터 53세예요. 50세부터 묘대운이 되면서 못을 육합되면서 약간 불립니다. 재물도 들어오고 불리면서 이제 이민년 작년에는 운세 좋지 않아요. 신축에는 원래 이민년은 식신편재 편재가 용신이 도와줘. 그래서 소송을 하게 돼 이길 겁니다. 이길 이 돈을 찾을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영만대 이동수가 있고 외국에 갈 수 있고 큰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비견 편재 식신 편재 식신 생재 되면서 큰 사업한다. 편재니까 내년은 상관 정재 내년도 운세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내년 계속 운세가 좋아요. 그래서 뭐 계속 그 58세까지 운세가 좋습니다. 54세 임진대운은 식신 편이네요. 60세부터 운세는 약간 하락될 가능성이 있어요. 또 개강 중때리니까 신묘가 공망이네요. 편인이 많죠. 어쨌든 이 사주는 파란만장합니다. 편인이 많으니까. 편인이라서 계모가 많아요. 계모. 계모라는 것은 이제 내 파재, 실건, 병재, 이별 뭐 이런 걸 의미합니다. 고독, 성난. 어쨌든 간에 이제 편인이 많으면 일찍 부모와 이별하고 처자와 이별하고 재화를 당하거나 명예를 해치는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나 배우 운명가 배우 방송인이죠. 배우로서 이름을 보통이에요. 인기는 뭐 경진 일지가 또 편인이 결혼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진술충 때리는 거 철을 극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60세부터 운세는 또 안 좋아집니다. 64세 개사 되면 조금 나아질 거예요. 상간 편재니까 상간 편가 좋아져요. 74세 운세 괜찮아요. 84세 운세 괜찮아요. 한 90세까지 이 사주 운세는 대기를 한 걸로 을묘 되면은 한 뭐 90세까지 운세는 괜찮아집니다. 원래는 여름 봄에 운세 길하고 여름에 길하고 가을에 운세는 약간 이제 보통인데 그래서 소송 기소가 됐고 아버지인데 폭행을 당합니다. 8월달 양력 8월달 무신은 운세는 편인비행 좋지 않아요. 9월달 기후월은 도하니까 괜찮다. 10월달은 운세도 안 좋아요. 11월달 12월달 운세 괜찮은데
원래는 운세 괜찮습니다. 내년 때 운세 괜찮다. 그래서 약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대운 또 40, 50세부터 약간 좋아진다. 도화대운이에요. 정제대운이가 재물을 저축할 수 있다. 원래 운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금녀가 있어요, 이 사주는. 금녀가 있으니까 양반 사주입니다. 발명의 재간이고 처가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항상 면모에 하얀 기운이고 몸가짐에 절도가 있고 항상 웃는 관상이에요. 관상이 금녀가 있기 때문에 양반 관상이다. 홍룡살이 있죠. 그래서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축미가 천을기. 축토 미토 천을기입니다. 천덕기인이 있습니다. 천덕기인, 월덕기인이 있어요. 그래서 기초는 더욱 길어지고 홍조는 감해집니다. 오늘 원래가 연말이니까 외국에 약간 갈수 있고 홍염살이 있어요. 이 사주 홍염살. 그래서 인기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다. 사주는 이렇고 일단은 그 나무나 불이 용신입니다. 나무 호랑이 큰소나무 이런 풍수가 되긴 하고 잠자리 이제 방향 같은 경우에는 70년생이에요. 70년생이니까 북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동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되기를 합니다.